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? 오직 비거리만을 위해 돌아왔다. 에어로 버너 테일러메이드. 안녕하세요. 쏠쏠한 골프 팁을 드리는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. 오늘도 이어서 질문에 관한 골프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네, 페이스북으로 질문 주신 이혜천님. 키가 작은 체형인데 클럽 피팅을 안 하고 사용하다 보니 롱아이언이 어색한데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? 라고 해주셨습니다. 피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피팅을 안 해서 어색한 거를 알고 계세요 이미. 그래서 보통 페이스가 수직에서 얼마나 뉘어졌냐를 판단하는 것을 로프트 각이라고 하고, 또 얼마나 들렸는지 붙었는지 요거를 가늠하는 것이 또 라이 각인데요. 이런 이혜천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장이 좀 작으시다 보니까 앞에 토우 부분이 좀 들리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각도의 회전이 많이 생겨서 훅구질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는 피팅을 권하고 싶은데요. 임시 방편으로는 토우가 들리지 않게끔 좀 짧게 잡고 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은 정확한 어드레스를 서는 방법, 또 손의 올바른 포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이혜천님, 오늘 질문 주신 거 답변 되셨나요? 롱아이언이니까요, 꼭 피팅 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 배운 올바른 어드레스를 쓰는 방법, 또 올바른 손의 포지션을 짚어보는 방법, 바른 샷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팁이니까요, 꼭 연습하시고 멋진 샷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쏠쏠한 골프 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.